2, 3일 전에 시청자가 들어왔어요. 서영이 바래기라는 사람이 들어왔는데 디코에도 들어왔거든? 근데 그 사진이 이상한 거야. 도용을 했단 말이야, 사진을. 사진을. 무슨 사진이요? 그니까 커플 사진, 치어리더 거를, 커플 사진을 도용을 해가지고 푸사로. 넣은 거야. 푸사로 넣은 거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는 허락 받아서 썼다. 어떤 이상한 사람이 자기 커플 사진을 써도 된다고 허락을 해줘. 말이 안 되잖아. 심지어 그 인스타에 치어리더 김다혜? 이다혜라는 그 치어리더 분 거를 그 도용을 했다. 근데 더 충격적이었던 게 그분 전적을 한번 관찰을 해봤거든? 네. 그 게임 기록을 살펴봤는데 뭔가 연관된 사람이 몇 명 보이는 거야. 제드라님 아니면 그 녹차님하고 막 녹차님 말로는 아는 사람이 초대해줬다고 하는데 근데 벡터가 진짜 잘한 게 제드라님이 했다는 거를 증명하지 않았나?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었던 거야. 그 제드라님이 그 내 방송을 1년 넘게 보신 분이야. 그래서 내가 더 충격이었어. 그분이 나한테는 여자라고 그랬거든? 근데 제드라님 친구의 녹차님한테 물어보니까 남자였다는 거야. 나 그걸 그저께 처음 알았어. 왜 그런 거짓말까지 여왕거림 하려고. 아니 심지어 나이까지 거짓말 쳤어. 몇인데요? 지금 중3인데 나한테 고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이라고 부락 갔어. 나보다 한 살 어린이. 진짜 왜 그러는지 난 모르겠어. 무슨 생각이었을까라는 나는 계속 생각을 해. 아 그리고 또 심지어 더 충격인 게 있어. 뭔데? 연애까지 했어. 온라인 연애 남자랑. 와 어떻게 생각해요 와, 여러분들? 어쩐지 마이크를 안 쓰시더라고. 그리고 지연이라는 사람으로 또 부기전을 또 만들어서 또 들어온 거야. 아 그래가지고 나 그분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고 얘기도 많이 해봤거든? 또 불알쳤지. 나한테는 또 뭐라 했는지 알아? 자기는 여자고 20살 초반이고 뭐 서든어택은 뭐 랭커였다 뭐 보호파이터 뭐 랭커였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나는 믿을 수밖에 없었지. 어 맞아 어 테마야 너 말이 맞아. 그때 같이 하셨던 분이 남자였던 거야. 여자가 아니야. 와 아니 왜 속이는 거야. 디코를 만든 게 아직 하루밖에 안 됐는데 걔들아 그 새끼랑 같이 그 친구를 가진 그런 그분 행세를 보니까 약간 그거 같아요. 남자들 쪽쪽 빨아먹으려는. 야 등골 빨아먹는 건가? 약간 모기? 약간 그런 거죠. 그 자기 여자인 척 하고 막 남자들한테 기프티콘 받아가지고 자기가 초쓰고. 야 근데 진짜 거. 어이없는 건 뭔지 알아? 뭔데요? 나 그분한테 생일 선물까지 사줬어. 젠장. 아니 그 지금 생각하니까 배신감이 확 들지. 뒤통수 두 번 맞은 거야 나는. 아니 그러니까 여자인 거에 한 번, 스킨 사준 거에 한 번. 아니 그리고 심지어 우리 시청자 중에 신구라는 사람이 있거든? 그분한테도 작업 걸었어. 네. 막 얼공 해달라고 막 때를 쓰는 거야. 더럽다 진짜. 어떻게 생각해? 왜 그러는 거야? 그냥 떳떳하게 하면 안 돼. 그냥 남자는 남자다. 여자면 여자다. 또 정신 못 차렸네 저거. 아 정말 정신 좀 차려라. 나 지금 제대로니 프사 보고 있는데 아 좀 아 에반데 이거. 여자 이름이 사지라고 적으면 또 떡하니 나오지 진짜. 지금 우리가 아는 계정이 그분 3개 계정밖에 모르니까. 아 더 있을 수도 있어. 조심해야 돼. 우선은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영상을 찍는 거예요 여러분들. 밖에 시켜야 돼. 이거는 확신을 가진 계기. 남자인 거 어떻게 알았냐고 친구한테 물어봤다니까. 실친한테. 아 근데 나는 의심을 했어야 됐어 그때부터. 가재매 시청자래. 아 왜냐하면은 가재매 시청자 중에 여자들도 많거든. 가재매님이 잘생겨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강퇴했어요 제 디코에. 그냥 제 관리자가 내보냈어 그냥. 안녕 영원히 보지 말자 이러면서 막.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근데 나이까지 속이고 선배까지 속이고. 그니까 나이까지 속였어. 나 그게 좀 열받아. 나도 여자는 애초에 안 믿어. 고등학교 2학년으로 속여가지고 잼미리보다 못한 새끼. 아 근데 진짜 왜 그런 거지? 약간 그런 쪽인가? 약간 진짜 동성 쪽인가? 진짜 동성애자 쪽인가? 여자가 되고 싶은 사람 남자. 와 그게 뭐야. 그냥 커밍아웃을 하던가. 어? 그러면 뭘 안 하잖아. 아니, 그게 뭐야. 상상할수록 끔찍하잖아. 그러면 그 수술을 하던지. 왜 그러는 거야? 어? 속이는 이유가 있나? 맞아. 수술해도 역겹긴 해. 상상 맙시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상상 맙시다. 네. 아이고 디모님. 단골손님이라서 줬는데. 아 디모님 이래서 내가 어?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신뢰로 이루어져 있는데 상대는 우리한테 목소리 하나 주지 않았잖아. 맞지. 그런 사람한테 신뢰를 주면 어떻게 해요 디모님이. 그 사람이 솔직히 방송에 해준 게 뭡니까? 야미. 그냥 찾아오는 거 말고는 하는 게 없잖아요. 본인이 뭐 여자라
나이는 그렇게 상관이 없, 선별은 상관이 없는데 지금 맞아. 막, 아, 존나 역겹잖아 상식적으로. 남자한테 여자라냐고. 일단 내가 말하는 건 목적이 저거야. 일단은 나이 상관없이 일단 목소리를 깐으로써 사람과 사람의 이제 관계가 형성이 되는 그런 걸 원하는 거지. 이미 제대로 실체는 저랑 구준형 건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네는 안개 대단하다. 새끼들은 이 새끼 남자 같아요. 씨발 누가 봐도 있었어. 말하는 행동이랑 말투가 이게 전혀 여성 아니야. 아니 그리고 나는 의심이 첫 의심이 들었어 그때야. 투크가 동무원서 할 때 막 제대로는 뭐 아 그러니까 아니, 그거 발언했잖아. 그러니까 아니 그거 상식적으로 어떤 여성분들이 뭐 어떤 자기보다 어린 애가 뭐 이상한 단어를 썼어. 뭐 어떤 애랑 그러니까. 자기를 이제 연관시켜가지고 강간을 했다 이런 소리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게 바로 남염이 생겨야 되는 게 정상인데 그때 맞아. 뭘 하진 않고 좀 괜찮아서요 이치를 떨고 있는 게 난 참 당황했어. 그러니까 그때부터 내가 턱을 하라고 시켰는데 내가 만약 여자였으면 내 방송 안 갔어 그런 소리 들었으면. 요즘 Z세대 여자였으면은 바로 그냥 신고했거든. 맞지 맞지. 그리고 이게 말하는 거 보통 초등이 새끼 남자 같아요 그냥. 나이도 02년생이라고 속였잖아 우리한테. 06이라고. 온 고딩이요 씨발.